2002년도 5월달에 윌로크릭 교회에서 열리는 프라미스랜드라는 교회 학교 컨퍼런스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와 관련한 4일 동안의 컨퍼런스였는데 그 4일의 컨퍼런스를 참석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한인교회 몇 군데 들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교제 나누었고 그리고 시카고 근처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해몬드 제1침례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해몬드 제1침례교회는 그때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주일학교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미국에 가기 전에 책으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했고 그 교회는 어른들 출석하는 숫자가 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교회 학교 출석하는 아이들 숫자가 3만 명이 좀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른 출석이 만 명이 안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 넘는 교회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 교회 탐방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2002년도에 저희들도 윌로크릭 교회가 시카고에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또 하몬드 제1침례교회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해서 탐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된 사역 방법은 인근에 있는 학교에 스쿨버스가 미국에는 다 운행되잖아요. 그 스쿨버스를 주일마다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250대에서 300대 정도를 대여해서 그 버스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몽고까지 교사들 한 두세 명씩 태워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서 버스에 아이들을 실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 데려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딱 데리고 오면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잖아요. 버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는 교사들이 모두 다 준비해서 버스가 오고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교회 와서는 예배만 딱 드리고 올 때 그리고 돌아갈 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분방 공부라는 그 개념의 성경 공부가 버스 안에서 진행되는 거죠. 네, 버스 안에서 간식도 먹고 버스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버스 안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버스 안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1로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 사역이 잘 정착되었고 그래서 이 스쿨버스 사역으로 그 교회의 교회 학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역의 아이디어를 내고 교회 학교 전체를 이끄는 사역자가 놀랍게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니라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니라는 여자 선생님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못생기고 몸집이 뚱뚱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못생기고 뚱뚱해서 학창시절 때는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고 일 때문에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했던 저력이 있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를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해서 공부하던 중에 자기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학교에서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자기도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게 되면서 유치부를 섬겼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자기 생김새와 몸집 그런 건 상관없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 제니라는 여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씻을 때도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 있을 때도 온통 머릿속에는 주일학교와 관련된 생각들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예, 생각이 다듬어져서 뭔가 이렇게 딱 하나 잡히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자기 반에 해봤더니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퍼지고 예, 한 반을 맡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 반을 맡게 되고 그리고 유치부를 맡게 되고 그리고 미취학부 전체를 맡게 되고 이 제니라는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점점점 사역의 장을 넓혀가서 결국에는 해몬드 제일침례교회 주일학교 교회 학교 전체를 책임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제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해몬드 제일침례교회 2002년대에 그렇게 쭉 둘러봤죠. 돌아올 때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탁 박혀져 있었어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니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상처받아서 자살까지 시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녀가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녀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셨다고 엄청나신 분이셨다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제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도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싸움에서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후에 그때야 비로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용기가 막 이렇게 샘솟아나서 숨어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을 본격적으로 추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골리앗이 패하는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군대는 이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다가 골리앗이 패하는 그 순간 그 기세는 순식간에 꺾여버리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전면전이 지금 벌어졌는데 전면전이 벌어짐과 동시에 블레셋이 지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전면전이 벌어짐과 동시에 추격전이 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격전이 같이 시작되면서 52절 말씀해 보면 가이와 에그론까지 추적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는 여러분 블레셋은 다섯 개 큰 국가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다섯 개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잖아요.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이가 그 가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드까지 추격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그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시 다섯 개 중에 한 도시였죠. 여러분 지금 5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5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추격전을 펼치면서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두 곳 가드와 에그론까지 추격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죠? 이 전쟁이 시작될 때는 블레셋군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까지 넘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17장 1절 말씀 읽어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스 담밈에 진친 그 블레셋과 마주하면서 전선을 펼쳐서 엘라 골짜기에 전선을 펼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전선이 마주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전개되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고 추격전이 시작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자기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나서 블레셋 지경까지 들어가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또 이 말이 어떤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냐면 블레셋의 심장부가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섯 개 도시 중에 지금 두 곳이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에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온 거죠. 그리고 5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블레셋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임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성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던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라임 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이 전면전으로 붙어서 시작되고 추격전이 펼쳐지자마자 사라임 가는 길 그곳에서부터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막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져 가는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까지 계속 쓰러져 가요? 가드까지, 에그론까지 계속 쓰러져 가요. 여러분 사라임에서 가드까지 대략 12km 정도 됩니다. 사라임에서 에그론까지는 15km, 1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거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지금 블레셋 군사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들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그 길가에 들판에 죽어서 널브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쭉 설명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야 이스라엘이 진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걸 지도로 보면 좀 더 실감납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게 지금 전투가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곳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금 여기 노란 거 보이죠? 여기 블레셋 진영, 여기 이스라엘 진영, 여기가 지금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쭉 다 엘라 골짜기. 지금 이곳에서 붙었습니다. 이곳에서 붙었는데 지금 사라임이 이곳이다, 이곳쯤 될 거다. 여기 보면 물음표 있는 건 아직 정확하게 사라임이 어떤 곳인지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사라임 성이 이쯤에 있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지금 그때 그 당시 뚫려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면 사라임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면 이 빨간색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네, 이걸 얘기해. 그리고 연한 살색 종이 연한 살색 쪽이 이스라엘 영토이고 진한 살색 쪽이 블레셋 영토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드는 여기 있습니다. 에그론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라임에서 가드까지 한 12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라임에서 에그론까지는 한 15km, 16km 된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추격해 가면서 12km 정도 되는 이 길에서 지금 살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에그론까지 계속 치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지도로 딱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실감이 나죠.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44절 말씀해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블레셋 군대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길바닥에 들판에 널브러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이 그에게 들린 대로 당신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전쟁 성과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진짜 엄청난 대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4장과 5장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의 이미 전투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객관적인 군사의 수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의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블레셋과 붙었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됐잖아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장의 전투에서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투에서는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내가 저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 말씀해 보면 가드와 에그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3절에서 사용된 노략하였고 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불법적인 노략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한쪽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쪽에서 패한 쪽의 물건들을 노략하고 그 나라를 짓밟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법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 야만적인 행위죠.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이게 합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절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한 것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칠 때도 점령한 성의 것을 노략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허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벌일 때 여리고성 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전쟁 벌려서 노략하는 것도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노략하였고라는 이 단어가 불법적으로 행해진 노략이었음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승리를 완벽하게 쟁취하기 전에 이들이 돌아서서 노략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략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53절의 말씀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5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쫓다가 돌아왔어요. 쫓아가는 일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노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쫓아가다가 노략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상대를 전멸시키는 것보다 노략을 통해서 자기의 부와 이득을 챙기는 데 더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거인 골리앗에게 죽을까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기 바빴죠. 그렇게 숨어있다가 꼬맹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사기가 충전돼서 확 올라와가지고 블레셋을 막 쫓아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쫓아간 군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요? 저놈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하나님 모욕당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놈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저놈들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군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런 노력을 불법적인 노력이라고 지금 간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앞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보다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게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언젠가 봤죠? 조금 앞에서도 봤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이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바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울과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딱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취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모든 생각이 거기 집중되죠. 노력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죽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이를 왕에게 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걸 빨리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좀 전에도 언급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룬 다윗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빨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왕에게 가는 게 제일 빨라. 골리앗 머리 들고 왕에게 가면 왕이 다 알아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다가 다 퍼뜨려 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소년이며 목동인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약하고 보잘 것 없이 보였지만, 그들이 안 된다고 말하던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뤄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용장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에 55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 딱 55절 이후부터 말씀을 읽었을 때 사울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55절 말씀에 보면, 55절 말씀은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1대1로 싸움에 나갈 거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을 설득시켜서 지금 허락을 받고 다윗이 전장으로 향합니다. 다윗이 전장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울 왕이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군사령관이라고 하면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넬에게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묻고 있지? 여러분, 이미 사울 왕과 다윗은 16장에서 대면했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 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가 좀 어린데 수금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가 왕 옆에 있으면 왕이 힘들어하실 때 수금 타면 네,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미 16장에서 사울과 다윗은 대면했다고요. 대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지금 사울왕 옆에서 사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그 악한 영이 떠나도록 그 일들을 하면서 사울왕을 보필하고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왕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목까지 시키죠. 무기든자까지 무기든자로서 자기 최측근의 곁에 두면서 네, 다윗을 예뻐하잖아요. 여러분 16장 19절에서는 어떤 모습까지 보였죠? 16장 19절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아버지 이세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왕궁에 계속 있게 하라, 너 그거 허락해 줘 라고 해서 사람까지 보냈잖아. 여러분 그런데 16장에서 그런 스토리가 이미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넬도 또 모른다고 얘기하죠. 아브넬에게 물었는데 아브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나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브넬과 다윗이 왕궁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마다 수금을 타고 있었죠. 무기 든 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무기 든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왕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임무를 맡은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군사령관 모든 군대와 관련된 일을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무기 든 자의 임무를 맡길만 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을 뽑을 때는 군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브넬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짊어지고 이것을 충분히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런 측면에서 너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나? 물었는데 아브넬이 왕이 알고 있는 것 정도 말고는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네,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이 허락을 받고 전장터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이 질문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다 숨어버린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사울왕과 그 다음에 사울왕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치욕적인 일들을 40일 동안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면서 목동인 다윗이 아주 당차게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울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울왕을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전장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사울왕이었다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을 거라고요. 전장으로 향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6장에서부터 이미 사울왕은 다윗을 대면해서 알고 있었죠. 그렇게 대면해서 알면서 네? 종종 느꼈을 겁니다.
저놈이 꼬만데 굉장히 평범하지 않구나, 굉장히 비범한 놈이구나, 사무왕이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눈빛에서 총기가 막 뿜어져 나와. 그리고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게 사울왕도 다 느껴져. 내가 평상시에 저놈을 보면서 저놈이 비범한 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 저거 진짜 완전 물건이네. 사울왕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전투에서 다윗을 나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진짜 중요한 전투인데 다윗에게 그 싸움을 나가서 싸우라고 허락해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쭉 강의하면서 살펴봤던 거 떠올려보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세다, 그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 그 형제들 중에 지금 몇 놈이 지금 전투에 나가 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다, 수금 엄청나게 잘 탄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이 정도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장수로서 전쟁에 내보내는 그 장수에 대해서 왕이 알아야 되는 정보를 사울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한 장수가 전쟁에 나갑니다. 왕이 지금 너 나가서 싸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장수를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 내보낼 때는 왕은 이 장수에 대해서 모든 걸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보내는 거죠. 이 장수가 어떻게 싸우는지,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가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쟁 성과, 지금까지 전쟁의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장수를 따르는 밑에 휘하 장수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싸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장수를 전장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에는 사울 왕이 그런 거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기본적인 것 말고는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문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넬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넬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넬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넬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윗과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평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9장 말씀 보면 사울이 등장할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9장 2절 말씀 읽어보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용모가 굉장히 출중했다고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와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냥 평범한 백성.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 내보낸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이 될까요? 굉장히 납득되기 어렵죠. 더군다나 다윗은 아직 어리
헐어버린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고 목동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주 약하고 약하며 보잘것없는 자였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해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 묻고 있습니다. 56절 말씀해 보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아브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냐 묻고 난 이후에 5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지금 집어들고 왔습니다. 사울왕 앞에 왔어요.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또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또 물어요. 여러분 지금 58절에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물음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엄청난 전쟁의 업적을 남기고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왕의 가문을 확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문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고 그 가문의 영광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너 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58절 말씀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55절과 56절과 58절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모두 다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하고 보잘것없고 에이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성경에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의 예만 더 들면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 신하였던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포로 신분이었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만과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면 제사원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모습도 에스더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정해질 때 아가서와 함께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역사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이런 스토리를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하고 약하게 되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겪고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강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약하고 약한 자들,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뭐죠? 바로 우리는 약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교만으로 가득 찬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6절 말씀 같이 다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하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한결같이 지속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다 보면 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